우리가 다한 번씩은 공부를 했던 건데요. 우리가 경전에 그 붓다의 호흡법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많은 여러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우리 경전에 나와 있는 이 호흡법이 어떤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지를 좀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호흡법은요, 부처님께서 이제 당신이 직접 이제 수행을 하신 수행법이고, 그 지금도 그러니까 남방이나 이제 뭐 여러 불교 국가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수행법이 바로 이제 붓다의 호흡법이라고 하는 아나파나사티라고 하는 이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파나사티는 그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이제 좀 뭐랄까 이렇게 소개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 전에 이제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윗바사나 수행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 아나파나사티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보급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옛날에는 그냥 단순히 이제 수식관 정도로만 이해를 했지, 이 아나파나사티의 어떤 소위 말해서 정수라고 할까? 이런 게 거의 안 들어왔습니다. 제가 오늘은 뭐 이제 이게 지금 그렇게 깊이 있는 과정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는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근데 이 아나파나사티를 통해서 수행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아나파나사티입니다. 부처님 당신도 이 아나파나사티를 통해서 이제 성불을 하셨고, 또 이 아나파나사티를 통해서 우리가 뭐 수행의 이제 선정 사마타 수행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삼매를 닦는 사마타 수행부터 시작을 해서 지혜를 닦는 위바사나 수행까지, 또 이 아나파나사티를 이용해서 또 나중에 보면 이 그 칠각지 수행으로 또 전환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아나파나사티로 할 수 있는 수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제 경전에는 보통 이 아나파나사티를 몇 가지로 설명을 했느냐 하면 16단계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될 이 하나의 법 경이라고 하는 이 경이 그 이 상유타 니카야 중에서 54번째 주제가 뭐냐 하면 들숨 날숨에 대한 주제가 54번째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들숨 날숨에 대한 주제 중에서 이제 상유타 니카야라고 하는 것은 저 주제별로 모은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54번째 주제가 이 들숨 날숨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특히 이제 16단계 이 수행에 아나파나사티가 처음 시작부터 이제 이렇게 수행이 나아가서 16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이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이 아나파나사티를 하고 나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 아나파나사티 수행을 하기 전에 이제 수행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이제 뭐가 필요하죠? 우리가 어떤 마음이 우리 삶에 유익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열반에 이르는데 유익하고, 어떤 마음이 우리 삶에 해로운가, 또 열반에 이르는데 이제 해로운가, 이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삶에 고통을 주는 마음이 어떤 거고, 우리 삶에 행복을 주는 마음이 어떤 거다. 이걸 먼저 구분하는 지혜가 첫 번째로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경전에서는 세간의 정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주는 마음과 행복을 주는 마음을 일단 구분을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한 이제 이해하는, 구분하는 지혜가 생겨야 되고요. 그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삶에 고통을 주는 마음은 버리고, 또는 내려놓고 포기하고 또 근절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그 우리 삶에 행복을 주는 마음을 이제 정장시키고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그 쉽게 뭐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 이제 이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 이두 가지에 대한 구분, 이걸 바로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서는 가치관이 안 잡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세상을 살면서도 뭐 어떤 게 좋은 거,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 건지에 대한 가치관이 서지 않으면 어떻게 올바른 수행을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런 마음들, 예를 들면은 탐진치, 이거는 우리 삶에 고통을 주는 마음이다. 이 정도로만 아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세밀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이익을 주는 거, 예를 들면 뭐 알아차림이라든가 지혜, 자비, 뭐 이런 마음들은 우리 삶에 이익을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두 가지를 구분하고 우리 삶에 행복을 주는 마음을 개발함으로써 우리 삶에 고통을 주는 마음을 버리는 겁니다.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이제 지혜나 알아차림 이런 것들을 개발함으로써 이제 이런 번뇌가 버려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고통을 주는 마음과 행복을 주는 마음을 이해, 바로 알고 이 고통을 주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수행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이해하고, 그러니까 또는 바로 알고, 고통을 주는 마음과 행복을 주는 마음을 바로 알고, 그 고통을 주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이제 불교 수행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 이거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말의 참 의미를 이해하는 건 여러분 이제 쉽지 않습니다. 이건 되게 이제 언어 자체는 되게 쉽게 돼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가장 근원적인 뿌리가 뭐냐면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어리석음이라고 하냐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죠? 일어나는 것, 사라지는 걸 모르는 것, 다시 말하면 무상함을 모르는 게 어리석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실제로 그게 지혜로서 바라보면 분명히 이게 영원하지 않고 무상한 것인데 우리는 순간순간 착각을 한다는 거죠. 영원한 것처럼. 마치 여러분들 삶이 영원한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고 또 내가 뭐 어떤 지식을 얻은 것도 내가 알고 있는 이 지혜도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또뭐 권력을 쥔 사람들은 그 권력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산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게 무상함을 알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자만을 하거나 그런 집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제 탐욕이나 성냄 이런 것들의 그 근본 뿌리를 잘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아주 그 근원적인 전도된 마음, 우리가 반야심경할 때 전도몽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전도된 마음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 전도된 그거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무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하면 첫 단추가 잘못 끼진 거죠, 그죠? 사실은 행복이 아닌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자아가 없는 것을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고 영원한 것을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근본적인 무명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왜곡돼, 첫 단추가 잘못 끼지니까 그다음부터 일어나는 일들은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해도 그게 실제로 우리 삶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어떤 마음이 행복을 준다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사실은 우리 삶에 고통을 주는 요소를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추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좋은 결과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거는 노력은 추구라고 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원하는 행복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해야 이제 우리가 진짜로 좀 의미 있는 노력, 그리고 가치 있는 노력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모르고 노력을 하면은 괜히 쓸데없이 인생을 사실이 아닌 것, 또는 우리에게 진짜로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고통을 주는 것에 목숨 걸고 우리가 노력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바로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런 왜곡을 그러니까 어리석음으로부터 생기는 그런 근원적인 이 왜곡, 전도된 것 이런 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바로 잡는 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깊이 있게 이해는 못하더라도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결코 영원한 것도 아니고 진정으로 이렇게 보면 영원한 것이 아닌 것에 실제로 뭐 궁극적인 행복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변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 또 괴로움인 것이 자아라고 할 수 없다.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이걸 우리가 이제 삼법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 삼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들여다보면 그 세상을 볼 때 자꾸 이렇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시각이 바로 잡히는 거죠. 왜곡되어 있는 시각들이 이 바른 관점에서 이제 자꾸 바로 잡혀 나가는 그 과정이 일종의 이제 불교 수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관점에 두고요. 또 수행을, 이런 수행을 할 때는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는 이제 좀 분위기가 되게 이제 좀 용맹정진 이런 분위기가 되게 강합니다. 수행에 있어서. 근데 이제 용맹정진도 중요하지만 이게 너무 이제 이 수행을 막 밀어붙이는 쪽으로만 가다 보면 수행하는 것이 되게 고된 일이 돼요. 사는 것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나. 도대체 인생이라는 게 뭔데? 이제 이런 너무 이제 힘든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무리한 노력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걸 이제 비유를 할 때 이제 가야금 우리가 윷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인도 당시에 이렇게 둥그렇게가 이제 뜯는 게 있었어요. 그죠? 그거를 이제 비유를 해가지고 이 줄이 너무 팽팽하면은 오히려 이제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고 줄이 끊어질 위험도 있고 줄이 너무 느슨하면 이제 소리가 안 나는 걸 비유를 하면서 수행에서 적절히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는 것을 항상 말씀을 하셨어요.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 한쪽으로 이제 가서는 안 되고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노력도 하지만 그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또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마음들도 같이 이렇게 개발해서 적절히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너무 이제 그 노력 일변도로 가다 보면 우리 마음에 그런 이제 괴로움이 그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은 뭐가 되겠어요? 수행하는 게 재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일단 수행하는 게 즐거워야 되거든요. 수행하는 게 즐거움은 없고 전부 막 고통만 있다 그러면 그건 고행이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법을 만났다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굉장히 큰 기쁨을 가지고 내가 이런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고맙다, 감사하다, 행복하다 하는 것을 그런 마음을 같이 균형을 잘 잡아가면서 개발을 해 수행을 해야 수행하는 게 지루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은 그렇게 있어요. 사실 이런 법을 만나는 게 좀 쉬워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요즘은 이제 뭐 인터넷이나 또는 뭐 우리가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미얀마까지 가는데 한나절이면 갑니다. 아침에 출발하는 저녁 때 되면 또 미얀마에서 놀고 있어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같이 그 중국에서 법을 구하러 삼장법사가 그 법을 구하러 인도를 갈 때는 진짜 목숨 걸고 몇 년을 통해서 가는 그런 길이었는데 요즘은 쉽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법도 우리가 구하는 정보를 쉽게 얻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런 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자세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법이 들어오니까 이런 법의 소중함이나 이런 걸 잘 모르는 경향도 많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이제 그 이 세상이 분명히 고통이라는 것은 존재하는데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헤어나갈 수 있는 길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터득을 하든 안 하든 부처님께서는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제시를 해놨잖아요. 이제 노력하고 안 하고 여러분도 몫이고. 이런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고, 얼마나 또큰 어떤 그 고마움인가, 감사한 일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수행, 이거를 내가 지금 막 수행 안 된다고 괴로워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 내가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대견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나태해지지 않도록만 하면 됩니다. 사람이 너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그런 걸 막고,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서 또 자기가 수행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 말고 자기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나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거기서 좀 행복을 느끼면서 만족을 느끼면서 그렇게 수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수행을 하는 것은 이제 아나파나사티를 수행을 하는 것 모든 수행의 그 원칙은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번뇌를 버리고자 하는 것이 모든 수행의 목적입니다. 우리 삶의 고통이 되는 그런 마음들 버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이제 모든 수행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인데, 그렇게 하려면은 아까 말했듯이 뭐를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냐면 지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제 집착하거나 썩내거나 하는 그런 대상들이 결코 썩낼 만한 것도 아니고 집착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이제 이해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통찰을 하면 자동으로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지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제 수행을 하는데, 그 수행을 해나가는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 이게 뭐, 왜 알아차림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항상 뭐 어떻게 봐요? 좀 이렇게 왜곡, 그러니까 자기 식으로 보는 게 많단 말이에요. 자기 선입견을 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제 뭐, 좋아하는 것은 뭐, 내 하여튼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걸 객관화시켜서 본다기보다. 그러면 이걸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자기 식의 생각이 아니라 그 어떤 객관적인 태도로서 이제 사물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 마음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만들어주는 그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우리 마음을 객관적이고 편견 없이 만들어주는 그런 마음 요소가 바로 삶입니다.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이 아주 객관적이고 편견 없는 마음 상태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사띠를 개발하게 해서 이 사띠가 있는 마음에는 그냥 현상으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만 하기 때문에 거기는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런 마음이 개입이 안 됩니다. 그런 상태를 만들어야 우리가 그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수 있고, 그것을,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사물의 본질을 자꾸 깊이 관찰하다 보면, 아, 이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무상함에 대한 통찰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은 이제 이 사띠를 통해서 이런 이제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장치를 고안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정념이라고 하는 사띠라고 하는 건 다른 수행 집단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불교만의 독특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사띠를 개발하는 방법으로서 부처님께서 이제 제시를 한 방법이 바로 사념처라고 하는 겁니다. 네 가지 대상을 알아차림을 함으로써 그 사띠를 개발하게 하는 건데, 이 아나파나사티 속에는 이 사념처 수행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네 가지 사념처 수행을 이 호흡법, 아나파나사티라고 하는 이 호흡법 하나만을 가지고도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이 이제 그 아나파나사티인데요. 그러면 이 사티를 개발할 때 주의를 해야 될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아나파나사티를 할 때도 첫째로 이 수행에서 이제 불교 수행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현재 일어나는 데 자꾸 알아차림을 하는 그것이 이제 사띠를 개발하는 첫 번째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 현재 일어나는 현상들은 딱 일어나자마자 또딱 사라지고 일어나자마자 사라지고 굉장히
신속하게 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순간순간 변하고 있는 이거를 안 놓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죠? 정신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 그 현상을 알아차리기가 힘들어요. 제가 이 비유를 자주 가끔 쓰는데, 우리가 그 옛날에 연탄 공장에서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 위에 연탄이 이렇게 찍혀서 이제 나오고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돌아가서 연탄이 하나하나 올려져서 돌아가는데, 이 젤 끝에 있는 연탄을 꺼집어내고, 요걸 빨리빨리 안 꺼집어내면 다 깨지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정신을 바짝 안 차리고 있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순간적으로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현재에 집중을 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정신이 아주 차려지고 마음이 깨어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현재, 지금 이 순간, here and now라는 거죠. 지금 바로 여기에 있는 이거에 이제 알아차림하는 것이 이제 그 이 불교 수행의 가장 기본입니다. 과거가 미래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과거를 쫓아다니는, 과거에 있었던 뭐 기억에 계속 그런 것들을 탐닝하고 산다거나, 미래에 오지도 않은 뭐 행복이나 근심, 걱정들 이런 것들에 계속 생각하고 사는 거, 이런 걸 버리고 현재에,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분석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사 선택하지 않고, 이거는 내 마음에 드니까 계속 하고 싶어 하고, 이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안 해.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 현상 하나 딱 붙들어가, 이제 이 문 앞에 사람이 이렇게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아, 저 사람 내 지난 사람 딱 잡아서 또 그 사람하고 놀고 있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다른 것들 계속 지나가는데 그걸 다 놓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보통 과거나 과거에 있었던 어떤 기억이나 과거의 뭐 상처들 이런 것들을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걸 다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미래도 마찬가지고, 미래의 근심, 걱정, 계획, 뭐 미래에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행복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현재를 놓친단 말이죠.